안녕하세요, 모터피디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랜드로버의 올뉴 디펜더 90 모델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지난번 110 모델과 달리 90은 3도어 숏바디인데요, 과연 어떠한 매력을 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뉴 디펜더 90, 당연히 5도어 110 모델 대비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꽤 있습니다. 전체 길이와 휠베이스가 435mm 짧은데요, 그 대신 폭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디펜더 110과 마찬가지로 랜드로버가 새롭게 설계한 D7X 모노코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디펜더 90은 숏바디 오프로드로서 탁월한 험로 주파력을 지녔는데요, 접근각과 램프각, 이탈각에 있어서도 높은 오프로드 역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랜드로버에 의하면 실제 랜드로버 오너들이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타고 있는 게 시승차라 더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만약 진짜 제 차라도 기스라도 날까봐 약간의 험로라면 몰라도 하드코어한 오프로드엔 가져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폭은 같지만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오프로드뿐 아니라 이런 일반 도로에서도 조작이 좀 더 용이합니다. 최소 회전 방향도 더 짧고요. 3도어 SUV의 인상적인 외관 디자인은 디펜더 90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원조 디펜더의 헤리티지를 곳곳에 세련되게 녹였는데요, 각진, 강인한 실루엣을 바탕으로 원과 사각형으로 구성된 램프 등 옆으로 열리는 테일게이트에 달린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지붕 뒤쪽에 알파인 라이트 윈도우 등이 오리지널 디펜더의 헤리티지와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실내에서도 디펜더 특유의 유니크한 구조와 디자인이 이어지는데요, 노출 구조형 인테리어를 채택해 심플하면서도 견고한 인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카페도 콘크리트 노출 인테리어가 인기가 많았는데요, 약간 그런 트렌드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디펜더 90의 실내에서 새롬미를 높이는 요소인데요, 랜드로버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이 PB프로는 LG전자와 함께 공동 개발되었고요, 마치 스마트폰이나 패드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아이콘이나 그래픽도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잠깐 멈춰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장 위에는 지도가 있고요,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티맵 지도가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친숙하죠. 그리고 아래에는 전화, 또 미디어, 그리고 메뉴 화면은 이렇게 타일식으로도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각각의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정, 그리고 옆에는 시트, 여기서도 열선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라운드 뷰로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고요, 또 오프로드 항목을 선택하면 보닛 아래를 추가하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발렛 모드와 에코 데이터는 운전 스타일, 에너지 영향, 에코 팁, 팁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기록이 있고요, 또 옆에는 4x4 정보가 있는데요, 이런 고도나 기본적인 오프로드 정보와 웨이드 센싱, 또 터레인 리스폰스 정보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에코, 컴포트, 잔디 자갈 눈길, 진흙, 모래, 바위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로우 트랙션 출발 기능도 있고요, 또 차량 제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음성 조작 기능들도 있고요, 동일하게 내비게이션, 전화, 미디어, 날씨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도 표시되는 정보와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얼을 싱글, 듀얼로 선택할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오프로드 모델답게 사이즈가 꽤 큰데요, 왼쪽에 조작 패드는 멀티펑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시동 버튼과 전자식 기어 레버, 공조 및 차량 컨트롤 버튼과 다이얼이 있는데요, 여기도 조작이 다기능으로 되어 있어 위쪽 버튼을 누르면 주행 모드,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차량 온도와 관련된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얼을 한 번 더 누르면 열선 시트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USB 단자류와 수납 공간 등이 있고요, 암레스트 아래에는 넉넉한 크기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안쪽 공간에는 냉장 기능이 있는데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유용하겠죠.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10개 스피커의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만약 2열에 누군가를 태울 일이 잦다면 90보다는 120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안에 들어가면 뭐 공간 자체가 부족하진 않은데요. 아까 얘기한 알파인 라이트 윈도우도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와 송풍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 내리기가 영 불편합니다. 시승 차량에는 사이드 스텝도 없고요. 1열 좌석을 밀고 젖히는 과정을 각각 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만약 디펜더 90에 5명을 꽉 채워가지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야 된다면 또 짐들이 문제인데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이 297리터로 꽤 좁습니다. 추가로 트레일러나 루프박스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디펜더는 3도어와 5도어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90 모델은 주로 혼자나 둘 정도가 타는 빈도가 높은 경우에 2열은 폴딩해서 다니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행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운 디펜더는 온 오프로드 주행 120만 km 이상을 달리는 테스트를 거치고 프로토타입의 경우 50도가 넘는 사막과 영하 40도 이하의 북극 등 혹독한 환경에서 진행된 극한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올뉴 디펜더 90 D250 모델은 신형 인제니움 직렬 6기통 트윈터브 차저 엔진을 탑재하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트랜스미션은 ZF에서 공급하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최고 출력은 249마력, 최애토크는 1250rpm대에서 58.1을 발휘합니다. 공차 중량 약 2.4톤의 덩치를 거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인데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8.0초가 걸리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188km입니다. 연비는 썩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크고 무거운 몸집을 지녔다고 하지만 디젤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더해졌는데 공인 복합 연비는 10.2km/L입니다. 서스펜션은 전륜엔 W15, 후륜엔 인테그랄 멀티링크가 사용되었는데요. 에어 서스펜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온로드에서의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부드럽긴 하지만 올터레인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노면의 잔진동이 전달이 되고요.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도 높은 만큼 급격한 가속이나 감속 또 방향 전환 시에 쏠림이 느껴지긴 합니다. 구동은 올휠 드라이브로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추가로 2단 트랜스퍼 박스 시스템 로우 기어도 지녔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도광 수심 감지 기능과 보닛 아래를 투명하게 비춰주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능도 있는데요. 이 기능은 3D 서라운드 카메라에서 오프로드로 진입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또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도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설정된 차간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며 달리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야간 시야를 원활히 해주는 매트릭스 LED, 그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와 차로 유지 어시스트 등이 있는데요. 이 차로 유지 어시스트는 차선 중앙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이탈을 방지하는 정도라 살짝 아쉽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랜드로버의 아이코닉 오프로드 모델 올뉴 디펜더 90 모델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오리지널 디펜더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올뉴 디펜더는 5도어뿐 아니라 이렇게 3도어 모델까지 제시하며 선택지를 다양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올뉴 디펜더를 바라보면 불현듯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최근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를 공개하며 과거의 헤리티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올뉴 디펜더처럼 성공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랜드로버 디펜더 시승기가 코란도 얘기로 끝나게 됐는데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모토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